안녕 얘들아, 이번에는 40번입니다. 40번 요약 문제였죠. 한번 같이 볼게요. Psychologist John Bergen did an experiment showing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한 거야. 어떤 실험이냐면 인간의 인식이랑 행동이 can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기 that 접속사 생략됐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나왔죠? 확인되죠? 그리고 이 showing은 앞에 나오는 experiment를 꾸며주고 있고요. 아무튼 얘는 여기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라고 하는 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실험한 거지. 실험했어. 그래서 각각 인식과 행동을 어떤 식으로, 어떤 개체로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외부 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얘네가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게 40번 지문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 심리학자는요 말했습니다.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그 되게 한 무리에 한 원래 번치가 한 다발이거든. 근데 다발이라고 하면 되게 웃기니까 한 무리에 그 한 무리의 대학생들한테요 건강한 대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지금 그들의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있다고 얘기했대요. 주어, 동사, 목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he presented them, 그들한테 보여줬습니다. A list of words, 한 단어 목록을 하나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To create, 만들어달라고요. A coherent sentence from it, 그 단어들을 배열을 해서 대화를 해서 하나의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여기서 병렬 구조 한번 볼게요. and랑 asked랑 presented랑 같이 병렬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o 있지? 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ask의 목적격 보어예요. 그 다음에 one of the list. 그 리스트의 하나는요. 뭐였냐면 noun? 뭐가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 Down said lonely dove man, wrinkled, bitterly, the witch, the weed, face, old 라는 거였는데 이 단어에 나열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씁쓸하게도 the lonely old man with the wrinkled face sat down. 그 주름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만들 수 있었대. 단어 배열을 한 거야. 왔다 갔다 해서. 오케이? 근데 But this was no linguistic test. 하지만 이건 어학 시험이 아니었어. 처음에 언어 능력 검사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속인 거야. 언어 시험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흥미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얼마나 It took the students to leave the lab. 그 연구실에서 나와서 walk down the hall. 어이, 어디 갔어? 갑자기 필기 사라졌어. 필기 사라졌어. 어, 생겼다. 오케이. 아무튼 얘가 이 학생들이 연구실을 나와가지고 그 복도를 걸어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훨씬 더 관심 있게 본 거래요.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world. 그 단어에 노출된 후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위에 거 볼까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인간의 행동. 여기서 나오는 건 이 행동 아닐까? 이게 행동 아니야?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가 행동일 거고요. 아, 여기까지다. 잘못 표시했어요. 가끔씩 말을 안 듣네요, 이게. 여기까지가 행동일 거고요. 이거는
외부 요인이 될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그 다음에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가 결과가 나오겠지? 뭘 발견했냐면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볼게. 학생들인데 엘더리라는 늙은이라는 단어와 함께 조합이 된 것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은 40%나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To walk down the hall.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구보다? Who had been exposed to random words. 무작위에 라는 단어와 무작위에 라는 단어들에 노출되었던 다른 학생들보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있지. 이게가 외부 요인이야. 외부 요인. 그 단어 늙은이란 단어가 외부 요인이야. 그 늙은이란 단어를 봤으면 어떻게 행동이 됐냐면, 행동은 주황색으로 해볼게. 이런 행동으로 바뀌었대. 이해됐어? 이렇게 영향을 줬대. 그 다음에 Some students even walked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그들의 어깨를 앞으로 구부린 채로 걷기도 했대요. Dragging their feet. 그들의 발을 질질질 끌면서요. As they left. 그들이 떠날 때요. As if they were 50 years older than they actually were.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마치 50살이나 더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요. 이것도 그러면 다 적어겠다. 주황색. 행동이겠네, 행동. 행동에 다 이렇게 영향을 줬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 될 거고요. 지문 내용이 될 거고. 마지막 건요. 아마 요약이 될 거예요. 이거 요약일 거예요. 그러면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요. About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s, 인간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실험에서요. 늙은이라는 단어와 노출이 되었던 늙은과 관련된 단어들의 노출을 경험했던 참여자들은 보여줍니다. 속도를요. 그리고 some of them even showed posture.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 몇몇은 보여줍니다. 자세까지도 어떤 자세? 그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것과 상응하는, 일치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대요. 그러면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인식과 행동이 외부 요인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가 언어능력이라고 뻥치고 다른 검사를 했죠. 그래서 단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늙은이라는 엘덜리라는 단어랑 좀더 많이 노출이 된 사람들이 그 단어랑 관련돼서 비슷하게 행동을 더 했대요. 그러니까 즉, 단어라는 외부 요인이, 내가 노출된 단어라는 외부 요인이 그들의 행동, 그러니까 자세를 좀 구부정하게 하거나 발을 질질 끌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게 40번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됐죠?